그래서 약간 뭐야 꼭 질문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거 좀 하고 가면서 조금 시간을 좀 좋습니다. 네? 질문도 있으면 하고. 여기 렌치낼 때요. 렌치낼 때 물어보아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가 이제 태양력으로 해야 거기 사람들이 음력으로 알죠. 그래도 음력으로 저 썼던 것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양력만 있는 거 제가 복사한 거거든요. 네. 요게 지금 양력 부분이요? 네, 이건 양력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 뭐지? 저거 핸드폰에서 그냥 음력 금방 나오던데. 예, 양음력 달력이 바뀌죠.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도표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전에 네. 두 개를 다 병행했었어요. 근데 글씨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틀렸지. 옆에다 음력을. 음력 큰 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파생이라든지 상태함수라든지 이런 전부 다 양력으로 기록을 해서 뽑은 건가요? 음력으로 기록을. 아니, 그 양력과 음력은 날짜, 뭐 양력으로 했으니까 그 음력 날짜 그냥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연치에서만 연치. 아, 그렇게. 네. 그 날짜로 뽑은 거니까. 그 연치에는 변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디 저기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그 저쪽 그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내가 듣기로 그 설날이 이렇게 날짜가 매년 우리 같이 이제 1월 1일 딱 이게 설날이 아니라 걔네들은 춘분을 전후해서 그 해마다 다르대요. 예? 그게 아마 그 우리가 뭐 우리 음력 날짜는 딱 정해졌잖아요. 음력 설날. 그러니까 양력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이 아니고, 그 전후에서, 1월 1일, 양력이 음력 전후에서, 며칠씩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런 설날을 진행되거든. 그게 어쩌면은 거기에서는 그 천경력의 그 설날을 그 전통적으로 뽑아내는 것은 뭐가 있나 봐요.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이게, 이 날짜가 대부분 보면요. 춘분 전후에 춘분이다. 아, 그럼요. 춘분 전후인데. 그런데. 전도 있어. 19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춘분도 있잖아요. 춘분도 그날, 정확하게 그날이 아니잖아. 예? 네? 예. 네. 여기 지구에서 본, 그게 이제, 저, 관관하시 똑같은 날이잖아. 네? 길이가. 근데 이제 우주 전체로 볼 때 그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 이게 천부경에 있어서 설날이거든. 그 날을 이거 산출한 거예요. 그 날을.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씩 다른 건데 그 이제 이 날짜가 이제 애매한 이 날짜 그냥 뭘로 이걸 이 도표가 없을 경우에는 춘분을 정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거의 맞아요. 며칠 차이 뭐 이렇게 그것만 이분을 새해로 그 거의 맞아. 그 고기에 들어가는 저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경우가 저 연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 연치가 다 맞더라. 그 우리가 이제 뛰어 그런 때도 말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1년이 뭐 얼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360일로 했을 경우에 몇이 남잖아요. 요거 요 기간이 소위 설이래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 날짜가 없을 때니까 없는 날이니까 그렇지.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다 그렇다고. 그 구조 수학 원론들 고속도이죠? 이거 몇 권이나 그때 그 가져가셨죠? 그 까만 거 두꺼운 거. 그 가져가신 분들 좀 보셨어요? 여기 수에 대해서 이제 수학 뭐지 구조 수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보셨어요? 박정민 보셨어요? 조금 봤는데. 수와 수의 질과 양. 그거 그쪽 보셨어요? 조금 봤는데 앞에 그 이제 이 수의 세계.
수의 세계, 이 전국의 수의 세계,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상당히 뭐 비슷한 게 많대요. 네,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해서 쓴, 자세하게 보완해가지고 쓴 책이 이거거든. 천부경과 수의 세계를. 그게 뿌리지. 그게 원형인데, 그걸 좀 말하자면 읽으면 좀 이해가 가도록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자세하게 쓴 거예요. 이거거든. 근데 읽으면 제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수학하면 싫어. 무슨 힘든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건 수학도 아주 수학도 아니야. 가장 기본되는 하나 둘 셋이요. 개념을 잡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린 10진법만 썼는데 굉장히 와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서 의문이 나는 게, 천지인이라고 해놓고서는 검석선, 그, 일상 해놓고서 다시 4, 5, 6으로 상계되는 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이제 그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방, 각. 예. 1, 2, 3. 한자로는 1, 2, 3. 네? 네, 근데 그게 다시 이제 4, 5, 6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또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간, 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물질이라고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시간 작용, 네? 네? 작용. 그 다음에 이거는 4, 5, 6으로 넘어가 이건 플러스라고 그랬고, 네. 이건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고, 그죠? 그런데 그냥 1, 2, 3이야. 아, 그런데 다시 4, 5, 6으로 넘어갈 때, 네. 마이너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천지인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가 1,3급인데, 그렇게 되면 6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명이. 그러니까, 상대성이, 이제, 상대성이. 상대성이라는 게 벌써, 상대성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위에 있어도, 그거는, 여기가 플러스, 이거 플러스일 때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네? 네. 그 방원 네? 각 이렇게 됐는데 네. 이 우리 한글 구조가 이거 같은 거예요. 네.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건 이제 이걸 굳이 지금 원방각으로만 했는데 약간 이건 히읗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비읍이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성이니까. 그다음에 이건 치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글 구조가 우주 법칙이에요. 아, 글쎄 그거 뭐.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좀 마이너스니까 피읍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공간 좀 눌린 공간 이거 없어졌지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지읒 이거로다가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456이지 그지? 456. 근데 이게 이거는 이거를 그냥 1, 2, 3인데 새로운 1, 2, 3인데 마이너스 1, 2, 3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4, 5, 6 자체가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게 그래서 3분에서 처음에 3분으로서 거기서 다시 파생이 돼야 되는데 그 윗개념이 돼버리니까 그게 상대성이. 그러니까 위에가 바로 플러스일 경우만 마이너스가 두 갈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이 됐건 누가 됐건 거기서 삼극이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기껏 설명을 해놓고서 다시 위 개념을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 이제 도대체 이제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다 헷갈려 버리는 거야 지금. 네. 그런데다가 또 다시 이게 정말 기관이고 다시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5에 가니까 5는 3분이 안 되고 이제 그 2분이 돼버렸잖아요. 1, 2, 3, 4, 5, 6을 했을 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등의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이쪽에, 이제 그 플러스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 2, 3, 4, 5, 6이 생기잖아요. 근데 5에서 다시 그, 거기서는 또 쌍백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다 됐구나. 그거 설명을 그 책에서 좀 자세히 해놨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해가 돼요.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플러스성, 일단은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에 상대적인 게 있다. 모든 거는 이 모든 거는 상대성 원리가 지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이거를 깨는 그 이론은 여태까 없어. 네?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그 누가 상대성 이론 제일 먼저 누가 얘기했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전에 저기 갈릴레오가 얘기했나? 갈릴레오. 하여튼 그 모두 저기 이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지구가 태양을 아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봤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래서 태양도 뭐 모든 게 다 저기 지구를 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천동설이잖아. 천동설. 그 지동설로 가는 게 이제 누구야? 응?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갈릴레오가 그것 때문에 사약을 받으려다가 그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뭐지? 지구는 돈다. 그랬다라는 얘기 같이 이거는 그 이 상대성 원리는 지금까지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 천부경의 일석상규의 미대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머릿속에 놓을 수가 없어. 이제 이걸 그래서 이 일석상규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본 건데 이 여기에다가 똑같은 원리를 여기다가 이제 상대성을 여기다가 이제 4, 5, 6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 이제 4, 5, 6은 이것의 상대적인 인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야. 이쪽이 위에서 이것을 지배하는 기운이 이건 플러스였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단 00.1이라도 기울었을 때는 이게 지배된다 이거죠.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방울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저기 뭐라 그러나 물리학 과학 공부를 좀 전제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모든 구조는 이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그 작용의 세계가 위에서 지배하는 세계가 플러스일 경우와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1, 2, 3이고 여기는 4, 5, 6이다 이렇게만 하면 돼. 근데 나 지금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게 지금 초보 단계라 그런데 헷갈릴까봐 내가 지금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게 사실은 우리 언어, 우리의 내구조와 같은 거거든. 내구조는 뭐야? 우주구조지? 그죠? 우주구조가 우는 예수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 삼일신부의 자성부자 감개임이라는 말, 응? 그 뭐지? 그 우주가 내 머릿골에 내려와 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다. 그 우주가 내 머리가 우주지 뭐. 내 머리 구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로 고차원적인 사고 체계를 계속 가지고 도전해 왔어요. 우리 민족이 특수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그 하늘의 우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죠. 그 법칙을 그대로 보존해왔다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특수하다라는 게 아니라 보존해왔고, 다른 민족은 그것을 중간중간에 놓쳐버리고, 그냥 빼먹어버렸어. 그래서 언어를 다 잃어버린 거거든. 언어가 잃어버렸다는 건 내 그 신경 세포 그것을 인지하는 그 기능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야. 빠져나갔어요. 실질적으로 빠져나가서 그들의 구조 그런 언어를 쓰지 이런 우리의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게 사라졌어요.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인식 속에는. 인식 속에서 없어졌어. 우리나라 사람은 못 해본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이 언어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천부경 언어를 사용 안 한지가 꽤 됐잖아요. 이것도 그래도 그죠? 예. 우리도 똑같이 다 사라졌어. 예. 우리도 이 우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우주 법칙 이 안에 담아놓고 지켜왔었는데 우리도 다 사라졌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라진 거예요. 다시 천부경을 되살려서 이 이론, 천부경의 이 대원리 이것을 되살려서 내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살려내기 전에는 우리 민족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없애고 훈민정음을 살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지금 이 한글, 지금 저기 최영배 선생 뭐 한글 학자 뭐 해가지고 좀 뭐 해놨는데 위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뒷발벗어 놨을 수도 있어. 뒷발벗어 놨냐? 훈민 정음만이 망가뜨렸지. 내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글이 훈민 정음들의 비수를 꽂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 저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창제는 아니지. 창제 옛날 것을 다시 복원시켰는 게 완벽한 복원은 못했고 그냥 그 일반 서민들이 그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던 그 우리의 언어를 복원시킨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걸 쓰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승시켰다라는 데 있어서는 세종대왕이 큰 역할을 했지. 근데 그때 그 뭐 그때 뭐야 누구지 한글 학자들 있잖아. 그 누구 성산문이 있었다. 네. 집현전 학자들. 학교 집현전 학자들. 채말리 채말리 반대했지만. 정인지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천부경과 한글의 문화와 역사의 위대함을 몰랐지. 이미 그때는 사대주의, 그 중국의 역사, 고려시대 한 500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께 거의 다 묻혀버렸을 때거든. 그래서 제대로 복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나마라도 그거를 한글의 그 과거의 원형을 그래도 살려놓은 거. 이거는 그래도 정말 공로가 있지. 그러나 원래의 원리, 우주 원리를 표현했던 한글을 복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여기서나 지금 이걸 다루고 있지. 이거 어디 저 대한민국 어느 구석 어느 교육기관에서 이거 다루고 있지 않고 있어요. 천부경을 얘기할 때 이 한글을 얘기하지 않고 한글을 얘기할 때 천부경을 얘기하지 않는 한글과 천부경과가 이게 연결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어떠한 논리도 이 우리 한민족의 위대성을 부상해낼 수 없어요. 천부경 얘기하면서 한글 얘기를 하는 사람 다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한글의 창제 원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 이것이 천부경이에요. 나는 천부경이 먼저 나왔는지 한글이 먼저 나왔는지 나는 한글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해. 천부경은 나중에 이 한글의 법칙을 정리한 네? 물론 그 원리는 그전부터 원래부터 있고 원리는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있고 우주의 섭리가 그대로 이 생명체인 인간의 인식에 이렇게 담겨졌단 말이야. 우리 인간인 게 우주잖아, 우주. 우주체잖아, 우주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매스컴이나 이렇게 전달력이 이렇게 이제 확보된 상태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이렇게 뭐 교류하고 하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할 그런 저기 마당이 우리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원방각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언어에 대해서는 언어학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미루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는 데라 나중으로다가 이제 좀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이 얘기는 거의 제가 안 했는데요. 오늘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아주 본질이에요. 본질.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야. 인간이 발성 이 사고는 글쎄 동물이면은 생명체를 가진 자 생명체는 사고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사고 시작은 됐죠. 그죠? 그렇죠. 이게 생명체가 딱 순간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작용이 시작되는 거. 그 작용이 시작되는 것이 곧 사고거든요. 사고. 그 사고가 이 어떤 표현으로 그 발성이나 어떤 문자나 이제 이런 그런 그 사고의 표현이지 사고의 표현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 이제 그 뭐 몸짓이나 이런 이 표정을 거쳐서
이 뇌에서 내 몸에 이 메커니즘을 그 동원해가지고 발성이 되는 순간. 그 발성은 이 사고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공간을 보고 느낀 거를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나는 지금 그 언어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말이 두뇌를 발달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정도는 이제 바로 이제 언어가 사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언어를 만드는. 사고가 언어를 만드는. 아니, 그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교차하는 거지. 사고의 표현인데 언어는 어쨌든 형상을 갖춘 거야. 이 소리, 우리가 아라고 하는 소리의 형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라고 하는, 내가 이 소리가, 발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발성, 아. 공간을 여기서 인식하면서 발성을 통해서 나온 이 모습으로 본 거야. 이거는 형상, 이거는 약간 방 해가지고 어떤 물질적 어떤 형상의 구체성을 좀 여기다 부여한 거. 그 다음에 이 중간적 이것은 모양을 이렇게 이제 뭐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중간이 삼각형을 했지만은 이 두 개가 작용하는 이 중간적 어떤 형태 이 힘을 얘기하는 거지. 힘 이건 힘 샘이라고 샘 이 어떤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거든. 기운 기 이 두 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작용, 그 힘, 에너지, 이것을 이렇게 시옷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한국말이요. 인류의 최초의 발성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발성이 우리 언어예요. 뿐만 아니라 문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팔짝팔짝 뛰어야 할 일이 천부경과 한글에 있어요. 전 세계 우리가 뭐 요즘 뭐 그러잖아 뭐 요즘 뭐 문화융성 해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 이 한글 이거 하나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의 돈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앞으로는 문화 경쟁 시대라고 그러고 문화 장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 높은 문화 없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 중에서 이게 인류 모두가 사실은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존한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의 가치. 이것이 세계 최고의 가치. 인류를 앞으로 살릴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제 조금 보태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말에는 소위 얘기하는 품사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명산이 중산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어떤 말 하나가 어미 변화를 하면서 문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동사가 따로 있고 주어가 따로 있고 이런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가. 근데 그걸 다 나중에 이제 문법 학자들 한글 학자들이 전부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말에다 도입을 해내니까 이게 이제 그 설명이 안 되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무슨 능격이었다니 객격이었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언어학책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말의 기본 원리 지금 그 이 천지문화의 기본 원리를 딱 적용하면 문법이고 뭐고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을 가지고 상위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서 어거지로 또 맞춰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삼국으로 나가던 게 자꾸 상대성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그 상과 그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성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동체용 뭐 이렇게도 하고 원방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를
이게 이제 우주 이 세계는 저 말하자면 우리를 지배하는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대자연 우리에게 직접 보고 느끼고 대화하고 있는 이 대자연의 세계 지라고. 그 우주의 기운과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우주의 기운과 이 대자연의 이런 그 형상들. 원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 어떤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가 여기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속하죠. 생명체 여기에 속하죠. 그러고, 이 분야, 지금은 너무 저 벌려놓으면 저기 할 것 같아서 단계를 이제 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말에 이제 예를 들면 한 할 때 이렇게 한이라고 치는데, 이 부분에서는 원반각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죠? 원반각. 원반각을, 여기가 원이 들어가느냐, 방이 들어가느냐, 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가 이 종합, 여기저기 책 읽어보신 분들은 볼 거예요. 종합수라고, 종합. 종합적인 걸 우주적,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개체수라고 그래, 개체수. 방이야, 방. 그래서, 아야워요 해가지고, 이게 식빵이야, 식빵. 네? 식빵. 이 식빵이 있어요. 아야워요, 오요, 오이, 의 해가지고, 식빵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원방각이 다 들어가는 원방각,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받침이 여기 지금 원방각 세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류가 세 종류지만, 여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뭐 기억도 있고, 미운도 있고, 리운도 있고, 응? 치옷도 있고, 지옷도 있고, 치옷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여기는 수만 가지 형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이거는 기본 360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도 있잖아요. 이 지구, 이게 360이야, 360. 360일이 한 단위를 형성하는 게 1년이잖아요. 우리의 언어, 그 다음에 모든 표현이 기본이 360인데, 360에 또 이것이 3개로 했는데, 이거를 30개로 하면은 이게 몇 가지? 그래가지고 360에다 30을 곱하면은, 뭐, 1,000몇백 개에다가, 또 300을 곱하면 12만 가지에, 1200만 가지 분류할 수 있는 게, 분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언어 체계죠. 우주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언어 체계예요. 그 사실은 이 우리 언어를 공부하면 그 안에 모든 우주가 다 설명될 수 있고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어. 이 언어를 모르고 우리 뇌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뇌구조 자체가 우주가 내려앉은 거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언어, 이 언어, 실질적인 이 언어 체계. 우리가 저 학교에서 배운 한글 문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이 언어 체계를 알아야 우주를 그때 이제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주 안다라고 참 헛개비야. 그래서 서구과학이라든지 지금 무슨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뭐래도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 한글을 공부 안 하고는 갈 수,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 단어는. 그죠?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어. 왜? 이 삼중구조 삼십진법의 태극 원리, 삼태극 원리라고 할까요? 이거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그 미지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요. 아인슈타인은 뭐 어쩌다가 그냥 겨드러가다가 어디 한 군데 만난 거지.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또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또 새로운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걸 수정했고 수정하고 지금 계속 수정하지만은 이 공부 안 하고 절대로 걔네들 완벽한 답 제시 못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죠? 공감해? 네, 공감합니다. 네. 그 부분에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소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영준이 같은 분들, 그거를 책입니다. 이 책에 핵심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글자라는 이유를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돼서 절대 완벽하지가 않으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영어가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저 박완 선생님 얘기대로 이런 뒤떨어진 걸 갖고 이놈을 해석하려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글자뿐만이 아니고 문장 자체도 아까 우리 저 박사님 얘기했듯이 문장 자체도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린 애들한테. 그래서 이거 영어도 다 돼, 똑같이 다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어와 원박을 요 원리에 따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장을 전체로 이해하는데 그냥 그대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성적이 또 올라가요. 오, 어디 봐요. 이 책이, 책이 지금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요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내서 책을, 근데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같은 건데 약간씩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한 대장 어디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걸 조금 자기 처음에 낸 거고, 처음에 낸게 약간 자기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완을 한 책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증명한 게 아니고, 부도지하고 연결해서 부도지가요, 이 부도라는 게 천부에 대한 설명을 크게 하고 있는 거라, 부도지 안에 천부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천부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기호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 한 글입니다. 그렇게 또 설명해야 하는데 아주 괜찮게 돼 있어. 난 참고로. 천부 삼인이라는 것도 바로 이 원방각,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이래야 될 것 같아. 천부 삼인. 저도 제가 노효 선생님한테 이제 영어를 들었는데요. 이 원리랑 별로 변하지 않아요. 영어가 너무 쉽게 들어오고요. 세계, 영어가 문법이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보면 항상 예외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혼돈을 줬을 뿐인데, 선생님 말했던 그 말이 증명이 됐어요. 하부에 있는 것이 원론을 갖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한글을 가지고 그 영어를 갖다가 딱 했는데 스트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발음도 더 정확하게 되지. 그래, 그런 게 다 만나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이 나냐 하고요. 우리말에 지금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주시경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없앴는데 찾아. 우리가 이제 아레아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번에 지금 그 세무에 있는 그 여림, 시오, 뭐 이런 것들이 그 읍세과 다섯 개가 그 음가를 살리면은 지금 이 설명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읍세니까 그 말이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뻗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전달이 되면서 그 음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음가가 사라지게 되니까 음으로다가, 음만으로다가, 이, 그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잡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잡짓이 뭐냐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전치사니 뭐 이런 거를, 전치사니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싸게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말에서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이쪽 그 극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와서 우리 쪽에 와서 이걸 정리가 그러니. 근데 사실은 어원도 그렇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지금도 계시면 스토파 있죠. 그게 S하고 T하고 그러니까 C하고 D하고요. 그 비읍이에 비읍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말 있죠. 그 말이고. 그러니까 ST라는 거, 스토에 해당하는 건 우리 스탠드 있어요. 스무다, 뭐 이렇게 그 땅,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이렇게 비쳐 나온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탠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석당으로 스탠드라고 그러잖아요. 땅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우리 스스로가 없애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외국어가 다 그냥 우리 말을 이렇게 옛말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분해를 하면은
아무리 말이 그냥 그대로 저절, 그러니까 그 외국어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이 시간이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한글을 가지고 다음에 토론을 한 기회로 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니면 오늘 이제 한 이 분야, 그 네. 이 분야는 뭐 상당히 많이 다뤄야 할 분야인데 그렇죠. 오늘 저기 이 진맥법 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는데 약간 맛배기로다 이 정도 하고 예. 언론 네. 저기 뭐 들어간자로 가지고 네. 그죠? 네. 이거 하려면 한 없어요. 네? 언어학 공부 많이 해야 되지. 내가 저기 모르겠어. 내가 언어학자 뭐 아니지만은. 아, 근본은 근본.